제가 포로수용소에서 수용 생활을 했는데, 그때 포로들에게 시흥무전이 있어서 그 역무를 했었습니다. 구준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당시 포로들의 그 생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, 저는 그때 책상을 만들어서 글을 쓰고, 그러나 다른 포로들은 담배를 많이 피우면서 한숨만 쉬고 있을 그때 그 포로들의 그런 모습을 그린 시입니다, 이 시는. 그래서 제가 이 시를 그 포로들 자체 그 조직이 있는데 그 교육부라고 하는 부에서 시흥무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응모를 해서 이 시가 그때 선택되어가지고 시상을 받은 표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. 근데 그 표창을 이 시를 쓴 날짜는 53년 5월 8일인데 이 표창을 받은 날짜가 이 내가 본래 가지고 있던 그 원본에서 그 날아나서 보이질 않고 그래서 1953년 12일만 나와 있어서 그 어느 달일까 생각해보면 6월달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6월 12일에 표창을 받은 후 6월 28일, 18일에 석방됐으니까 또 상을 받고 바로 이제 석방된 것 같습니다. 그때 포로들의 삶은 너무나도 비참했고 그날 마침 비가 오는데 그 우리 고향에서는 북한에서는 구준비라고 우리 말을 하는데 비가 저적저적 오면서 보리밭에 보리가 자라면서 넘실거리고 비는 주룩주룩 이렇게 오는데 너무도 그날 그 분위기가 참 마음이 슬프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고 또 생각 눈물 나는 그런 그 마음이 참 안타깝게 고향을 그리고 하던 그런 시대의 모습을 그린 시로서 이 시를 읽으면 그때 그 모습들이 지금도 생각나면서 굉장히 참 어려운 시절이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. 네. 시 제목은 구준비. 자연의 봄을 찾아 노래하는 듯 여전히 저적저적 내리는 구준비. 넘실넘실 춤을 추는 생생한 보리. 그러나 우리들은 오해하면 좋으리. 다연살인 3년의 눈물을 어린 우리의 서러움을 위로하는 듯 여전히 저적저적 나리는 구준비 나리는 구준비 듣기에 여전하거만 책상을 도모삼아 담배를 도모삼아 후유 길게 한숨만 지을 뿐 53년 5월 8일 조홍택 시 제목 구준비 자연의 봄을 찾아 노래하는 듯 여전히 저절로 나리는 구준비 넘실넘실 춤을 추는 생생한 보리 그러나 우리들은 오해하면 좋으리 타영살이 3년의 눈물이 어린 우리의 서름을 위로하는 듯 여전히 저적저적 나리는 구준비 나리는 구준비 듣기에 여전 건반 책상을 동무삼아 담배를 동무삼아 후유 길게 한숨만 지울 뿐 53년 5월 8일 주방택작